리나! 리나 일어나! 구멍이 싫어. 일어나 리나. 구멍이 싫어. 야 지금 9시도 넘었어. 오늘 방학이라니까? 너? 오늘 방학이구나 엄마. 우리 방학하면 가기로 한 데 있잖아. 오늘 거기 가자. 네가 일어나야지 리나. 아 그래 어쨌든 빨리 가자. 나 일어났어 일어났어. 완전 팔팔해 팔팔. 빨리 준비하고 나와 리나. 그럼. 오케이 가자. 저희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멋진 차가 많이 있는데요. 리나, 어떤 차부터 볼 거야? 나는 고성능 엠브랜드가 제일 좋아. 엠브랜드 전시관으로 가자! 오늘 저희가 방학을 맞아서 정말 신나고 재밌고 또 멋진 경험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같이 보면서 방학을 같이 즐겨요. 와, 완전 멋있지?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엠브랜드 전시관이에요. 우와, 레이싱 트랙. 우와, 사고 장면 나오고 있어요. 사고 장면 나오고, 실제 레이싱 카. 우와, 엄청 멋지다. 이게 실제로 레이싱을 해둔 것 같아요, 여기. 바퀴 보시면요 진짜 레이싱을 한 것 같죠 여러분. 와 완전 멋지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트로피 트로피 이거 앞에 있는 유니폼도 있어요. 오 유니폼 입고 사진 찍으신다고요? 엄마는 우와. 정비팀 같이 그래 엄마 정비팀 우리 콤비하자 레이싱 콤비 그래? 네 엄마는 정비팀 나는 레이싱 운전 뭐지? 레이싱 운전자 마이린마 마이마미 우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피 진짜 크시구나. 와 진짜 트로피인가? 엄청 멋져. 이 트로피 받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와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무게도 장난 아니야. 조심해야 돼. 진짜 한 10kg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진짜 진짜 어쨌든 이런 멋진 경주용 옷들 입어보고 멋지네요. 레이싱 트랙을 따라와 볼게요. 가면은 우와 여기는 레이싱카가 있는데 여긴 약간 파손된 승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레이싱을 했던 자동차인 것 같아요. 리나 이 차는 24시간 동안 경주에 나가는 차래. 24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경주에. 아 24시간 동안에서 더 많이 달린 차한테. 오 그렇지 그렇지. 와. 그래서 24시간 동안 달리다가 막 수리해가면서 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이 조금 낡은 데도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렇지? 그렇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레이싱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쭉쭉 가볼게요. 이렇게 레이싱 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운전했던 레이싱 카겠죠? 와 여기 볼거리들이 정말 많네요. 이 차는 TCR 대회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냥 타이어가 좀 달라. 봐봐. 타이어가 뭔가 다르게 생겼네. 아 여기 그게 없네. 꿈이 없고 왠지왠지라 타이어야. 여기 타이어 들 수 있네? 어? 이야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어우 나 못 들겠다. 여기서 타이어를 교체는 체험도 할 수 있나봐. 이 레이싱카도 진짜 멋지네요. 여러분 저기 앞에 뭐 미래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이런 완전 멋져. 와 여기 이런 멋진 날개도 있고 뒤에 우와 이것도 레이싱카인가 봐요. 근데 색깔도 너무 멋지고 바깥쪽에 타이어도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진짜 이런 차 타보고 싶다. 진짜 미래 차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색하고 주황색하고 쫙 어우러지는데 굉장히 멋지고 무광이에요 무광. 방금 전 그 차신 운전대 운전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지 보통. 겉에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 이거 알칸타라 소재. 알칸타라가 뭐야? 엄마도 무슨 소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굉장히 고급 소재구나.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 되게 안정적이라서 레이싱하는 차에 많이 쓰나 봐. 야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 진짜 좋겠네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여행을 가면 너무 좋겠어요. 이야 진짜 너무 멋지다.
이 예쁜 트랙을 따라서 차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요. 차들이 진짜 멋있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네요. 미리 신났네요. 니나, 저기 시뮬레이터가 있어. 우리 한번 해볼까? 저거 있잖아. 우리가 오늘 본 차들을 직접 운전해보는 거야. 엄마, 왠지 내가 엄마보다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니니랑 저랑 30초나 차이가 나네요. 아, 3초야, 3초. 아, 3초야? 아, 그렇구나. 아, 니니 왜 이렇게 잘하죠? 엄마, 나 베스트랩하고 1초 차이야. 1초 차이에도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 너무하다, 진짜. 여기 엠브랜드 역사가 있어요. 아, 여러분, 또 이 벨로스테인이 정말 대단한 게 WTCR에서 우승을 했대요. 특히 이 벨로스테인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무게를 추가하고 출력을 낮추는 그런 핸디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 이 출전 첫 회 우승했대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벨로스테인의 배기음이 팝콘 튀기는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3, 2, 1. 와, 팝콘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팝콘을 받았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오, 맛있겠다. 팝콘이 엄청 달아요. 엄청 맛있다. 됐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먹었다. 뭐 저기 사고 날 것 같은데 아이템 먹었다. 아우, 못 먹었다. 니니가 지금 4시간 동안 저 팝콘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니니 4시 끝날 때쯤이면 다 먹겠는데요? 좀 날아다닌 것 같은데, 니나? 필리쉬! 아, 됐다. 에, 니! 여러분, 여기 엄청 멋진 엠브랜드 차가 몇 대 전시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와, 여러분, 이게 뭔가요? 우와! 이거는 진짜 미래차! 미래에서 온 그런 자동차의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멋지네요. 바디장수 멋지고, 옆에. 오, 이거 고성능 자동차인데, 두 번째 장차입니다. 오, 일단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차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보시면요, 차가 저보다 작아요. 굉장히 높이가 낮은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인데요, 이 차가 바로 i20입니다. 이 차는 실제로 레이싱에 나가는 자동차이고요. 네, 여기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안에 슬쩍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날개도 달려 있는데, 날개도 진짜 멋지네요. 세 번째 차 어떠신가요? 이제 네 번째 차례 만나러 가볼게요. 오! 제라제라, 여쭤보죠. 네, 네 번째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네, 여기 핸들하고 굉장히 크게 써져 있는 차인데요. 빨간색과 은색으로 이렇게 뭔가 좀 꾸며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이 차도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이 차 이름은 보니까 엑센트네요. 여기 이렇게 고기 두 분하고 대기 두 분이 운전을 하거나 만드셨나? 운전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이 차도 뭔가 그 초기에 뭔가 멋진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네 개의 엠브랜드 차를 모두 봤는데, 여러분은 네 개 자동차 중 어떤 자동차가 가장 멋있어 보였나요? 저는 그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 차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차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피니! 빨리 빵 찍어야 돼. 아, 배고프다. 빵! 오, 엄마! 여기 신차 출시기념 세트가 되고 있는데? 펠리세이드 세트하고 벨로스터 세트, 베뉴 세트가 있는데, 우리는 벨로스터 세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누나? 맛있겠다. 한 끼가 엄청 좋아, 리나. 그럴까. 아, 뭐 먼저 먹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아, 너 혼자 다 먹게, 그거? 이제부터 먹어야겠다. 자, 앞접시를 빌려주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민아 잘 먹겠습니다. 피자도 따끈따끈할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직접 타볼 수 있는 차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꼭 타보고 싶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초대형 트럭 엑시언트인데요.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트럭이 얼마나 큰지 일단 타려면 계단에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네, 이 계단을 모두 올라가면은 이야, 여기 엄청 높은 위치에 이렇게 큰 운전대가 있습니다. 이야,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는 거죠. 와, 보세요. 와, 이런 트럭 운전대에 제가 처음 앉아봐요. 그리고 여기 높아서, 와, 밑에 잘 보이지도 않네요. 와, 대박, 대박. 그리고 이 트럭은 잘 쓰이는 것도 있어요. 캠핑카가 아닌데 말이죠. 여기 뒤에 보면요.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야, 트럭에 이런 침대도 있고 진짜 너무 좋네요. 또 엄청 멋지기도 하잖아요. 아,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고 싶다. 여러분, 여기 이 트럭 뒤에도 장난 아니에요. 와, 엄청 매워요. 이야, 여기 막 엄청 막 장비들하고 바퀴 사이즈도 엄청 커요. 근데 거의 너만 해. 바퀴가 제 가슴까지 와요. 아니, 바퀴 사이즈가 정말 아닌데요? 엄마는 펜디스이드 한번 타보고 싶네요. 엄마 친구가 이거 샀는데 아직 타보지 못했거든요. 오, 괜찮은데요? 럭셔리한 느낌 있고 시트도 편안하고. 오, 좋은데요? 안에가 되게 넓다. 와. 여기 오니까 모든 차를 다 타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아! 방학 첫날에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짱이지? 엄마 완전 짱짱. 리니는 오늘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특히 고성능 엠브랜드 전시관이 완전 재밌었어요. 그래. 엠브랜드도 짱짱!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맞아, 엠브랜드 완전 재밌었어. 그리고 엄마는 다양한 차를 직접 앉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난 다양한 체험한 것도 엄청 재밌었는데. 그래, 너 오늘 팝콘도 먹고 막 게임도 하고. 맞아, 아, 난 그냥 다 재밌었다. 마이리는 방학 첫날에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도 방학 때 한번 와보시기 바래요.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